오늘 저 나은이가 만날 인터뷰의 주인공 눈치채셨나요? 아, 맞아요. 바로 솔로로 돌아온 유빈씨입니다. 발표하는 곡마다 모두를 중독시켰던 국민걸그룹 원더걸스. 그중 유빈씨는 섹시한 목소리와 랩 실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죠. 그녀가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여성스러운 모습, 타이틀곡 숙녀로 첫 솔로 도전에 나선 건데요. 며칠 전 컴백 준비에 한창인 현장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노래가 끝나자 친근한 언니로 돌변. 잠시 숨 고르며 쉬어가는 타이밍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. 본격 연습이 시작되자 확 바뀌는 눈빛. 한밤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타이틀곡 숙녀 퍼포먼스,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? 우선 너무 축하드려요. 컨셉을 뭔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도시 여자. 도시 여자. 네. 7, 80년대 때 유행했던 그런 도회적인 느낌의 김한선 선배님. 네, 김한선 선배님이나 아. 약간 예쁜 모자 쓰고 나오시고. 80년대를 대표했던 화려한 의상과 소품들. 그때 그 시절 차가운 도시 여자로 완벽히 변신한 모습이죠. 신곡 숙녀의 관전 포인트 하나 더! 도도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독특한 안무인데요. 예쁜 선이 되게 또 중요하고요. 약간 도도한 표정. 손끝을 이렇게 턱에 딱 대고. 이게 포인트예요, 손끝이. 그래서 이렇게. 어? 이거 티저에 나왔던 동작 맞죠? 1대1 레슨 후 저도 도시 여자로 거듭나 봤습니다. 괜찮나요? 사실 그동안 유빈 씨 하면 걸크러쉬 뿜뿜 이런 모습만 생각했었는데요. 랩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. 이번 타이틀곡에선 보컬에 도전!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는데요.